바라보면서 먹으니까 좋아. 기분 또 좋은 뷰 차지야. 기분 또 좋은 뷰 차지야. 또 좋은 뷰 차지야. 역시 아침엔 국물이지. 나 분명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조시? 아침이랑 안 들어갈 것 같아. 대충 먹고 빨리 자야지 이랬는데. 오잉. 그들에게 먹는 것에 대충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 이 지역이 바다라 어묵이 유명한가 봐. 그리고 어묵이 대체로 맛있어. 나 어묵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바다. 안 돼. 커피가 너무 맛있다. 벌써 8시 20분이네. 우리 짐도 챙겨야 돼.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는 거죠? 네, 그나마 더 마사지를 안 받을 수가 없으니 제가 마사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앉혀놓으신 거죠? 수상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날에 오전 일정이 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따로 저희가 판단해달라는 말을 안 해서 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드릴 건데 그냥 이 기회 용돈을 걸고 간단한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 얼마요? 얼마요? 최대치로 잘하시면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아니, 아, 100만 원, 5만 원. 아, 어쩐지 너무 자비롭다 했어. 게임은 퀴즈는 그냥 단순히 단어 퀴즈나 장소 퀴즈인데. 또 배트 나와요? 각방 장소를 통해서 네. 들어봤던 설명했던 모든 거를 해서 20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20개요? 난 아는 게 없는데. 절반? 그러니까 8개만 되면 취미 치료 100만 원. 오, 오케이. 아, 오케이. 바로 가시죠. 그냥 용수는 안 드립니다. 에? 퀴즈를. 저희가 간단한 마사지를 받으면서 네? 받으면서? 퀴즈를? 퀴즈를? 아, 이게 계략 아니야? 이제 노곤노곤하게 만들어서 뇌를 재우고. 정도는 가장 강한. 아,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간 술린 느낌인데? 아니 잠깐만, 이거 아프게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 이 21세기에 방송에서 이런 체험을? 둘이 상의는 해도 되나요? 네, 충분히. 아, 오케이. 네, 네. 몇 개 맞추면 5만 원이에요? 8개. 오케이. 과반수? 네. 10분 너무 쉬운데. 아이, 아, 너무 가자, 끄고. 아, 시간 끌지 말고. 예. 네. 시작! 똥! 새우! 소. 라오. 아, 라오가 뭐였지? 야. 생선. 버섯. 네. 아, 다음 패스. 계란. 돼지고기. 요리예요? 음식 이름이에요? 네. 다시 해주세요. 국수. 다시 해주세요. 요리 이름이래. 국수. 잘 생각해봐. 한국 일단 패스. 짜가. 이건 짜가? 요리 이름이에요? 이름에 들어가 있죠. 오늘 아까 한 거? 오, 좋아. 쌀. 국수. 계란. 쌀. 아, 쌀 아까 아, 너무 어려워. 아, 다음 패스. 느어? 느어? 어, 쑥. 잠깐만. 아, 뭐가 아까웠다고요? 쑥. 느어? 쑥이랑 비슷한 게 뭐였지? 상추. 파. 선생님 살려줘. 어? 기억 안 나요? 아, 굽는 거. 숯. 숯. 그릴. 구이.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아까 그거 먹은 거, 스프링롤 튀긴 거. 늑망. 야, 패스하자. 어차피 우리 장소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아파. 너 멍들었다. 늑망, 나 멍들었다. 나트륨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피부 좋은 액체 제품. 머드스파! 머드스파. 스파이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세 가지. 아, 짚라인 ATV. 래프팅. 여섯 개! 아니, 오! 좋아, 천재다! 아! 11개! 나 멍들었어! 너무 아파요! 까먹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맞아요, 최대치를 받게 되는 거지. 당일 행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잘 녹화해 놓으셨죠? 아니 네, 나중에 말 바뀌시면 안 받게 하려고 마사지가 필요한 상태로 만드시니까요. 그럼 이제 찜 마사지요? 아, 이제 건들지 마세요. 네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카누지 그냥 노젓기 아니야 그건? 근데 원래 카누가 노젓는 거야. 관광객은 약간 경치 구경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제주에서 하는 카약 같은 거? 아, 네 제주에서 하는 카약 직접 접었던 거 같아. 아 그래? 아 우리 카약 하다가 구출하러 오셨잖아. 아니 나 수영해서 우리 시워킹 하는 데까지 수영 쳐서 갔다고. 열심히 수영하고 있더라고 옆에 봤더니 나는 보트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데 탈출 거부. 이 패러세일링은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무섭고 뭐고 내려주세요 할 겨를도 없어. 패러세일링이 제일 좋았다 나는. 눈 뜨니까 갑자기 너무 경치가. 경치 진짜. 그 대관람차 뷰랑. 근데 거의. 옆에 낙하산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는 느낌인데 유난히 높이 올라오거든? 뭔가 더 올라간 느낌. 언니 계속 엄마 척 엄마! 방 벗다 뺄 때 진심 거짓말. 아 근데 진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잖아. 공포. 그때부터 두려워. 아, 안 돼. 내려가지 마. 이거 그만! 내리는 거 그만! 나 시워킹 할 때 고프로에 비친 내 모습 보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니 나 그 전까지 몰랐는데 언니를 맞췄는데 언니 얼굴이 볼록한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그 어항 같은 안에서 혼자 계속 낄낄거리면서 웃었어. 그거 너무 좋아하더라.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 내일 시켜주신대 어때? 응? 그런 걸 우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로 했어. 내일 우리 최종 장소로 가야지. 보물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 거울 같은 거 주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보물은 여러분입니다 이러면 어떡해? 응가 안 해.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아니 피디님 악마라고. 그래도 날씨가 좀 도와준다. 그래도 오늘 비가 안 와서 다행이. 그래도 중간중간 마사지도 받고 모드 스파도 하니까 버티지. 내가 진짜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같이. 나 근데 왜 복근이 아프지? 혹시 복근 생기려고? 복근은 있어. 보고 싶으면 보물을 내놓으라. 아 마트랑 좋다. 나짱짱. 나짱에서 좋은 일이 많았나 보네. 언니랑 너무 즐거웠지? 아 피곤해요. 나한테 집착하지 마. 그렇게 큰 집착은 없어 언니한테. 그런 거 같긴 해. 우리가 어제 물놀이를 3개를 했잖아. 한 개만 해도 피곤할 텐데 지금 온몸이 쓰여. 아 그럼 난 이제 잠에 들어볼게.